국제 참여하기 위해서 부산 가는 기차 탔습니다. 저 상 받았어요. 야!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재미있다. 재미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예린입니다. 오늘 어디 가는 길이에요? 오늘 국제 참여하기 위해서 부산 가는 기차 탔습니다. 드림 씨 여기 해피비 미션이죠. 더더더 열어보겠습니다. 셀프 카메라가 어려운 유림에게 이 편지는 해피비로부터 최초로 시작되어 BH를 돌면서 BH 배우들에게 셀프캠 능력을 주었고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차는 9시 20분에 당신과 함께 부산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편지 속 미션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셀프캠의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미션 출발합니다. 레드카페 부산 유명 음식 바다 15분 이상 담아 오셔야 합니다. 자신 있어요. 카메라 집이 없어가지고. 그거 좋은데요? 이렇게 나 거기서 그냥 한번 그 발레 점프한 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 있잖아. 와, 근데 내 거치마 내가 밟고 넘어지고 대참사. 박유림 배우를 공개하겠습니다. 빠라라라따 빠라라라 빠라라라따. 오늘의 그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에 대한 컨셉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양배추 양배추 컨셉이 오! 발로리나 진짜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왔어. 그죠? 색채 굉장히 잘 어울린 잘 맞는 것 같아. 와 이쁘다. 같이 찍어요. 아 오신 거예요? 네, 저희만 찍어요? 찍어 찍어. 찍어볼게요. 레드카펫 밟으러 가요. 레드카펫에 15분 이상 담아 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호텔 헬스장 갔다 와서 씻고 이제 혼자 조심 먹으러 다녀오려고요. 운동하러 가는 거를 찍었어야 되나? 가볍게 유산소. 지금이 9시 4분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대충 말리고 30분까지 조식 먹으러 가는 걸로. 안녕! 조식 먹으러 갑니다. 가보면 자기 관리하는 게 딱 나오는 것 같아. 지금 배우분들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리나에서 미니 역을 맡은 박유림입니다. 표현할 줄 아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저 연기하면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미는 하는 인물이니까 누나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첫 번째 GV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어요. 여기 바다뷰라서 바다 15분 이상 담아줘야 합니다. 파도 소리 좋지 않나요? 깼다! 너무 좋다. 영화관에서 또 발레리나를 보니까 되게 새로워요. 영화관에서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4시 10분까지 자유시간이어서 뭘 하지? 뭘 하지? 바다 구경. 이게 바다 소리인지 모르고 자려고 하는데 소리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막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파도 소리여가지고 파도 소리라는 걸 알 이후부터는 ASMR을 삼아서 잘 잤습니다. 나는 연어 하나? 갈비. 난 갈비. 갈비? 배고프다 갑자기. 조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마리클레르 아시아 스타 어워즈. 마리클레르 아시아 스타 어워즈. 안경 쓰는 한국 여자 있으면 멋있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리클레르 아시아 스타 어워즈에 가려고 하는데요. 네, 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향수를 뿌리고 나가려고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유림 of South Korea. 부산을 찾았습니다.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발레리나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상 받았어요. 첫 상 받았는데요.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고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흔들어야 되나? 네. 좋은 작품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걸어가다가 한번 또 들어주시고. 이거 어떻게 찍는 거야? 형아, 우리 카메라 꺼내자. 네. 내려놔. 야, 하린이 카메라 믿지 마. 하린아. 저 상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유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오픈 토크로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고요. 재밌게 이야기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표현하는 데 또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픈 토크를 마치고 숙소에 와서 쉬고 있는데요. 팬분이 이렇게 귀여운 디저트 선물해 주셔가지고 좀 먹고 쉬려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당근 케이크 되게 좋아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3시 10분인데 50분 뒤에 발레리나 넷플릭스에 올라오거든요? 떨려요. 떨리는 건가? 저는 이제 좀 쉬고 집에 있대. 뵙겠습니다. 안녕. 미니의 어두운 부분? 고민이나 고뇌 같은 것들이 좀 발레리나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네,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은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구국제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이거 발레리나 라떼래요. 제 이름이 초코라떼가 아니라 민초 맛으로 발레리나 라떼. 우리 미니 너무 예쁘다.
발레리나의 주역분들입니다. 무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리나에서 미니 역을 맡은 박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네, 투 박유림 배우님. 박유림 배우님은 발레를 연기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발레 어려웠죠? 네. 근데 제가 막 발레를 좋아하고 흥미를 가질 때여가지고 발레 배우는 거에는 어렵진 않았는데요. 연기랑 발레랑 같이 해야 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6번이요. 질문하신 분이 또 걸린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예예. 예. 준비하면서 발레리나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재밌다. 이제 영화제에 오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네, 놀다 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재밌다. 안녕. 이렇게 해야 돼.